볼리TV에서 축구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볼리TV 구독해주세요. 네,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혁입니다. 유럽 축구 중단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없기 때문에 현지 기자들도 뭐 옛날 얘기나 아니면 이적 루머에 집중하는 그런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요. 아직 3월이기 때문에 이제 곧 4월이지만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려면 좀 시간이 남아있는데 뭐 경기도 없고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이적 관련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토트넘의 1천억 원의 사나이죠. 탕귀 은돈벨레가 방출설에 휩싸였습니다. 뭐 최근에 경기 내용이나 뭐 무리뉴 감독과의 어떤 충돌 아닌 충돌 이런 상황을 보면 방출설이 나오는 것도 뭐 이해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적한 지 지금 일단은 6개월 조금 지난 선수인데 좀 약간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돈벨레는 지난 여름 토트넘이 사상 최고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프랑스 리옹에서 데리고 온 선수죠. 굉장히 주축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됐던 미드필더인데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굉장히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최근 들어서 아주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방출설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무리뉴 감독이 지난 번리전 전반전 끝나고 바로 교체 아웃을 시키면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 팀의 전반전에 미드필더 없었다. 네, 이렇게 은돈벨레를 정말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출설에 따르면 은돈벨레를 원하고 있는 팀들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와,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은돈벨레가 시장이 나오기만을 두 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토트넘이 은돈벨레를 영입 1년 만에 내치는 시나리오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은돈벨레를 내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정가를 제시하는 팀으로 제의적을 시키는 방법이죠. 제의적의 경우에는 사실 은돈벨레처럼 고가에 영입한 고액 연봉자는 쉽지 않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은 지금 이 선수를 그 지난해 7월에 토트넘에 영입을 할 때 무려 6,300만 파운드 이적료를 주고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적료만 옵션 포함해서 940억 원이에요. 예, 연봉까지 포함하면 천억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은돈벨레가 올 시즌에 토트넘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또 펼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잘해도 사실 은돈벨레를 이 돈 주고 다시 데려갈 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억을 손해를 보고 이 친구를 내보내는 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적을 다시 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경기력이 기복이 심하고 최근에는 뛰지 않은 선수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뭐 경기 전반 내내 번리전 보면 스프린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산책하는 것 같은 영상이 돌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프랑스 리그 시절부터 체중 관리 문제가 많다는 그런 좀 얘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은 선수입니다. 최근에 무리뉴 감독이 공개 비난을 했을 때에도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나는 좀 그 부드럽게 달아줘야 되는 선수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은돈벨레를 만약에 이적 형태로 처분하길 원한다면 수백억 원의 어떤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적을 시키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은돈벨레 이적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이 친구의 아주 높은 연봉입니다. 은돈벨레 연봉은 뭐 제가 지난번에 연봉 특집 영상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프리미어리그 전체 8위에 해당하는 아주 고액 연봉자입니다. 토트넘 내에서도 에이스인 해리 케인하고 똑같아요. 주급이 20만 파운드입니다. 일주일에 3억씩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은돈벨레가. 그리고 리버풀의 피르미노 판다이크보다 많고요. 예, 이런 수준의 급여를 감당하면서까지 은돈벨레를 데려가는 팀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은돈벨레가 이적을 한다고 하면 연봉을 뭐 약간 소폭 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연봉을 지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은돈벨레는 어차피 계약 기간이 지금 4 플러스 1년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1년을 제외하더라도 이 토트넘하고요. 설령 주전으로 못 뛴다 하더라도 향후 4년 동안 향후 4년 내지 5년 동안 일주일에 최소 3억 원이 보장이 돼요. 출전수당 이런 거 다 빼고도. 그렇기 때문에 은돈벨레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본인 급여 깎으면서까지 이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선수가 뭐 야망이 있는 선수라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토트넘이 원하는 고액의 이적료를 누군가 제시한다 하더라도 은돈벨레하고 개인 협상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액의 이적료에 은돈벨레의 고액 급여까지 감당하면서 이 친구를 데려갈 팀이 사실상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적 형태로는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은돈벨레를 처벌한다고 봤을 때는 두 번째 안 이적보다는 임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쿠티뉴나
맨유의 산체스 같은 경우가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두 선수 모두 거액의 투자금과 급여로 인해서 이적 대신에 이제 임대 형태로 다른 빅클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료 수입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임대를 보내서 이제 급여 부담이라도 좀 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잘하게 되면 이적료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은돔벨레를 임대를 보내고 토트넘이 그 급여의 일부만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방출은 제가 볼 때 이적시키는 건 좀 어렵고요. 예. 참고로 맨유가 알렉시스 산체스를 지금 인터밀란에 임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산체스 급여의 무려 75%를 여전히 맨유가 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희한한 케이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아니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 이거는 일단 그 방출설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내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은돔벨레가 현재 토트넘에서는 은돔벨레가 아까워요. 은돔벨레 내치기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은돔벨레 못지않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은돔벨레처럼 뭐 900억 원이 넘는 돈은 아니더라도 최소 몇백억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은돔벨레를 처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성사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누가 오든 은돔벨레보다 잘할 거란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은돔벨레를 제압받고 팔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돔벨레는 과연 정말 망한 선수일까요? 혹은 앞으로도 발전의 여지가 없는 선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돔벨레 첫 시즌이 뭐 이적료가 너무 비쌌고 연봉이 높고 또 부상이 많았고 또 무리뉴 감독에게 공개적으로 멘탈 지적받고 태도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시기였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 출전도 많이 벌써 서른 경기 넘게 뛰었어요. 토트넘에 와가지고 그리고 잘하는 경기들도 종종 있었고 그렇게 무작정 내보낼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토트넘이 또 안 그래도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은돔벨레는 토트넘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잘 활용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토트넘의 원래 주대 공격 패턴 중에 하나는 후방에서 뭐 알더베일트가 뽑아주는 그런 패스였죠. 그리고 중원에서의 빠른 전진을 통해서 공격수들의 스피드 그리고 뭐 케인이나 뭐 손흥민 이런 선수들의 결정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팀 구성을 갖고 있는데 에릭센이 빠지고 로셀소가 적응기를 거치면서 사실 중원에서의 어떤 공격 기여도가 많이 낮아진 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은돔벨레가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이 지금 토트넘에 와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좀 보여주지 못했고 좀 끄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드리블을 할 수 있고 패싱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은돔벨레가요. 이제 프랑스 리옹 시절에 했던 경기 모습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은돔벨레가 좀 적응을 해서 이 팀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다면 토트넘의 전력 상승에 아주 좀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저는 이 친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그 900억이 넘는 돈을 연봉은 너무 많이 줬지만 9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데리고 왔고 또 파리 생제르맹이나 바르셀로나가 이 선수를 원한다는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뛰는 양이 너무 적어요. 일단 스프린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 유실이나 탈취가 벌어졌을 때 바로 압박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동작에 좀 취약한 면을 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산책 영상이 돌면서 문제가 됐었고 또 무리뉴 감독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훈련 때도 아마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문제인데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피지컬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때문에 벌써부터 방출 얘기하는 거는,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투자적인 목적도, 목적입니다만,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은돔벨레가 이제 유사한 경험을 겪었던 맨유 프레드의 케이스가 되기를 바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니까 첫 시즌에 프레드 사실 왜 사왔냐 엄청 욕 많이 먹었잖아요. 예. 방출설에 시달렸었고. 하지만 올 시즌에 솔샤르 후에 주축 멤버로 팀 상승세에 기여를 하고 있는 프레드입니다. 팀 내에서 보자면은 손흥민 선수도 비슷한 케이스죠. 사실 손흥민 선수도 입단 초에 좀 적응기가 좀 필요했잖아요. 첫 시즌에. 예, 기량이 뭐 그 뒤로 정말 일취월장을 하면서 지금 거의 뭐 월클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선수가 됐는데 뭐 프랑스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보다 좀 한 수 낮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프랑스 리그에서 꾸준히 자신의 기량을 입증해 왔던 은돔벨레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망한 선수라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투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내보낼 정도는 아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관건은 무리뉴 감독의 생각일 것 같아요.
현재 무리뉴 감독은 이제 은돔벨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걸로 알려져 있죠. 부임 초에는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리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전에 우리 팀에 미드필더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죠. 전반전 끝나고 바로 교체를 시켜버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최고 수준의 어떤 공개 비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 유지가 된다면 은돔벨레가 팀에서 자리를 못 잡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지금 다이어나 윙크스나 뭐 스킵이나 뭐 이런 팀의 구성을 봤을 때 사실 은돔벨레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지만 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 말 안 들으면 어차피 전임 감독이 데리고 온 선수고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영입이 된 선수니까요. 그리고 이제 무리뉴 감독이 자기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판단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면은 정말 방출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첼시에 재부임했을 때 전년도 전 시즌 첼시 최고 선수였던 마타를 안 썼죠. 마타보다 이제 오스카를 좀 많이 쓰면서 마타를 결국에는 이제 맨유로 내보내기도 했었는데 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은돔벨레 상황에서 좀 참고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결정 경위 레비 회장이 내려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레비 회장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레비 회장이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은돔벨레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은돔벨레 역량에 신뢰를 많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워낙 큰 딜이었기 때문에 이걸 총괄해서 진행한 입장에서는 1년도 지내지 않아서 이 선수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패작으로 판명이 나면 다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레비 회장의 미련도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워낙 좀 부상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던 건 사실이고 예. 그래서 좀 레비 회장도 좀 많이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뉴하고 레비 회장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 의견 대립이 만약에 좀 그 어떤 쪽으로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예. 이게 좀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안 좋은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예. 물론 이제 은돔벨레가 리그 재개되면서 달라진 모습 보여준다면 이런 모든 논란은 다 쓸데없는 게 되겠죠. 예. 지금 프레드 보면 네. 언제 뭐 우리가 그렇게 프레드가 못했던 시절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은돔벨레에 대해서는 저는 방출설은 너무 성급하다고 봅니다만 은돔벨레가 이런 어떤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지금 관건이라고 보고요. 무리뉴 감독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선수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지금 이 다재다능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드 쪽에서 만능 날쇠를 쓸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로셀스하고 상당히 좀 호흡을 잘 맞췄을 때 좀 파괴적인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토트넘에 필요한 선수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무리뉴 감독도 쉬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중에 은돔벨레에 대한 어떤 구상도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은돔벨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